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란 파스타를 만들어 왔어요. 여름에 입맛 없을 때 간편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요리예요. 명란 파스타는 사각사각한 야채랑 같이 드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바질을 넣으셔도 되고요. 무순도 좋아요. 저는 로메인 상추를 준비해 봤어요. 이거는 알리오 올리오 베이스 파스타예요. 그러니까 다진 마늘을 준비하셔야지 되는데요. 보통 알리오 올리오라면 마늘 5쪽 정도가 필요하지만 오늘은 마늘 3쪽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명란젓을 넣어주셔야지 되는데요. 저는 마늘의 양보다 조금 더 많은 명란젓을 준비했는데요. 살짝 짠 편이었어요. 다른 재료라면 많이 넣을수록 좋지만은 이건 짤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많이 넣으시는 거는 좋지 않아요. 면을 삶으실 때도 오늘 만드는 파스타에는 소금을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소금을 넣으시면 너무 짤 수가 있거든요. 생선 알은 익지 않은 상태에서는 찰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살짝 볶아주면 찰기도 없어지고 혹시 날 수도 있는 비린내도 사라져요. 먼저 차가운 팬에 올리브 오일을 테이블스푼 2개 정도를 두르세요. 그리고 중불에서 마늘을 1분 30초 정도 볶아주시면 노릇노릇해져요. 오늘은 명란이랑 같이 볶을 거니까요. 마늘을 1분 10초 정도 볶으신 다음에 명란을 투하하시고 같이 20초 정도 더 볶아주시면 돼요. 이제 마늘이 살짝살짝 색깔이 나려고 하거든요. 이때 명란젓을 넣어주세요. 그런데 찰기가 너무 강해서 스푼에서 떨어지질 않으려고 해요. 지금 마늘의 색깔이 골든 브라운이 됐어요. 더 이상 익혀주면 안 좋으니까 면수를 붓고 100도 미만으로 낮춰주세요. 면수는 1인분에 50ml 정도, 소주 한컵 정도면 적당해요. 그리고 지금 물이랑 기름이랑 섞인 거잖아요. 올리브 오일은 자체 유화제가 있어서 물이랑도 잘 섞이니까요. 면수를 잘 섞어서 소스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면을 넣고 같이 한번 살짝 볶아주신 다음에 마무리하시면 돼요. 볶는 시간은 파스타가 소스를 다 흡수할 때까지만 볶아주시면 돼요. 이 소스 만드는 데는 총 2분이 채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더운 여름에 휘리릭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요리예요. 플레이팅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후추를 조금 갈으신 다음에요. 준비해놨던 채소를 얹으세요. 드실 때는 채소랑 파스타랑 잘 섞어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숏 파스타를 이용했는데요. 숏 파스타의 장점은 스푼으로 저렇게 떠서 먹을 수가 있어요. 알리오 올리오만으로도 맛있는데 여기에 짭조름하고 감칠맛 넘치는 명란을 넣으니까 정말 여름철 입맛 없을 때 딱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아삭아삭 씹히는 채소까지.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